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TV 프로그램 끝에 나오는 상품 누구한테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오락 프로그램 끝나면 나오죠.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은 용진 주식회사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걸 대체 누가 받는 걸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상품권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끝에 나오는 선물을 주는 업체를 찾아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TV 프로그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상품권 주는 거요. 그거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예. 근데 목소리는 변조되는데. 예. 목소리가 유튜브에 나오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이분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누가 받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KBS 인터뷰를 했죠. 거기 PD님하고 친해졌는데 실제 KBS에서 일하고 계신 PD님에게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KBS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렇게 KBS를 와봤어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KBS 관계자님이시죠? 아, 네. 그 땅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그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뭘 어디에서 뭘 드립니다 하는 거. 방송마다 협찬이 붙잖아요. 네. 협찬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 일단 문화상품권이 좀 백화점 상품권이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움을 주신 분들. 예를 들면은 시청자. 아. 시청자 아니면은 문자 투표 해주신 분들. 아. 네, 그런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거리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넓게는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입력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누가 선물 받을 건지 주소랑 이걸 치면은 그 정보가 그 협찬사 대행업체로 가고 그럼 그 대행업체에서 협찬사 회사로 보내줘요. 그럼 회사에서 제품을 그 시청자나 도움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 놀랍게도 마치 유튜버들이 문화상품권을 주듯이 게임 유튜버가 같이 게임에서 만난 사람한테 아이템을 주듯이 거리에서 인터뷰한 분들이나 협조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방송사가 시청자들의 주소를 갖고 있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정보 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네. 근데 시청자들 게시판에 뭐 남겨놓거나 이러면은 그거 정보로 보내드립니다. 아, 근데 그런 개인정보 안 남긴 사람들은 그럼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정보가 있어야 보내는 거니까. 그럼 랜덤이에요? 랜덤이죠. 그 중에서. 게시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연락처라도 있으면은 주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드립니다 했으면 어떤 시청자들한테 가겠네요? 그쵸. 제보해준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주위에서 받았다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어요. 깨끗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렇다. 아. 원래 그리고 방송 때문에 돈을 이미 받은 사람이면 받으면 안 된다. 오늘의 결론, 방송 끝나고 나오는 상품권들, 그 방송 도와준 시청자에게 간다. TV에서 인터뷰 같은 걸 하고 문화상품권을 받았다는 경우가 주변에 흔하지는 않아서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였어요. 이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